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무릎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저는 서울 예스병원의 정형외과 김동현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무릎 관절염의 정의와 단계, 그 다음에 다리의 축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알아봤었어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릎 관절염의 좀 기본 개념, 기초 개념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환자 나이대에 맞는 치료들,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들을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무릎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약, 주사, 네, 물리치료, 계통치료. 물론 이 안에 다양한 게 있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약이랑 주사, 물리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릎의 비수술적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환자들한테 소염제를 처방하고 소염제로 같이 안 되는 환자들 약물 주사 치료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료 계통 치료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가 환자들 비수술적 치료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명드렸던 게 이제 무릎의 운동 치료죠. 우리가 환자들이 약이나 주사를 맞으면서 그냥 통증만 없애지 말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무릎 근력 강화 운동을 해줌으로써 내 무릎을 좀더 오래 쓸수 있게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운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가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당연히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릎의 줄기세포 치료와 인공관절 치료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를 보시면 보통 줄기세포 치료는 우리가 50대에서 60대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는 우리가 크게 제대혈 줄기, 어디에서 줄기세포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제대혈 줄기세포, 자가지방, 그 다음에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렇게 크게 그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대혈이란 우리가 이제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대혈이란 이제 분만 후 아기 탯줄에서 얻을 수 있는 혈액을 의미하고요. 이 혈액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우리가 제대혈 줄기세포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좀 효과가 뚜렷하고 그다음 1회 시술로 이제 관절 연골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종류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환자가 줄기세포 하느냐 이건 제가 추후에 이제 종류를 좀 살피고 이제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가지방 줄기세포도 이제 하는 병원들이 꽤 있죠. 자가지방 줄기세포는 이제 먼저 환자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 걸쳐 시술이 이제 시행해야 되고, 많은 보고에서 이제 완전한 연골 재생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 또 50세 넘어가는 환자들에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인데, 이런 줄기세포는 또 연골 손상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제한적이어서, 이제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뭐두 차례 정도 시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제대혈 줄기세포 중에 하나인 이제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를 사용합니다. 사실 카티스템은 이게 회사 이름이며, 여러 이제 줄기세포를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조금 가장 오래됐으면서도 조금 그나마 이렇게 10년 정도의 자료가 있는 그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환자 10년 뒤가 어떤지를 좀알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티스템에 대한 제가 이제 또 줄기세포 하면 이 카티스템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무릎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카티스템은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녀 줄기세포고 좀 말이 어렵죠. 결국 이제 제대혈 줄기세포란 얘기고 그나마 이제 안정성이 많이 확보되었고 식약청 등록이 되어 있는 그리고 1회 시술로 가능한 이제 그런 줄기세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종류 이제 크게 이제 나눠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나요? 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무릎 관절염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엑스레이에서 보는 1기, 2기, 3기, 4기 중에 사실 4기에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4기에서는 시행해봤자 우리가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3기 환자들,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죠. 제가 이제 어떤 환자에게 사용했는지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은 55세 한 여자 환자였고, 가장 제가 저번 주에 시술했던 환자인데, 일단은 다리가 반듯하게 일자 다리입니다. 이제 사실은 줄기세포 단독으로만 우리가 시술하게 될 때는 다리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리가 많이 휘어 있을 때는 줄기세포 단독으로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죠. 다리가 휘어 있을 때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다리를 일자다리 만들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해야 되고 지금 사진에 보는 환자는 우리가 일자다리인 환자여서 줄기세포만 시술을 하면 효과를 좀볼수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55세 여자 환자로 사실 양쪽 무릎이 아팠는데 왼쪽이 조금 더 심했고 왼쪽이 조금 더 오래 통증을 왼쪽 무릎에 호소하셨던 분이셨고 사실 엑스레이 보면 안쪽 무릎에 조금 이렇게 좀 흔적이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전에 가서 관절염 단계 몇 단계일까요라고 따지면 사실은 2기 한 중반 정도? 3기 아직 되기 전?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로만 봤을 때는 환자가 아주 심해 보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환자들이 통증이 계속 있을 때 MRI 찍어보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안쪽 무릎이 조금 허옇게 이거 제가 표시를 잘 못해놨는데 이렇게 좀 허옇게 안쪽 무릎이 이렇게 허옇게 변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 MRI에서 이렇게 보이면 사실은 관절 연골 손상이 있는 거고 그 관절 연골 손상을 우리가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봤을 때 죄송한데 요 밑에 사진은 요건 잘못 편집되어 있는 건데 요 위에 세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관절 연골 손상이 좀 있고 거기에 관절 연골이 제가 이제 구멍 뚫려서 시술한 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줄기세포를 채워놓은 저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사진은 잘못 들어가 있는 거고 요 위에 세개 사진이 이제 제대로 제가 이제 넣으려고 의도했던 사진인데,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MRI로 돌아와서 MRI에서 이렇게 관절 연골에 손상이 보일 때는 실제로 우리가 내시경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연골 손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여기다 구멍 뚫고 줄기세포 넣어주면 효과가 꽤 좋죠. 환자들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입원 기간과 재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카티스템 시술은 뭐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 입원 또는 뭐 이렇게 시술하시고 좀 오래 있고 싶으신 분은 2주 정도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시술을 해놓으면 부위별로 조금 다르지만 제일 많이 하는 무릎 내측은 제가 최소 2주에서 4주는 체중을 딛지 말라고 합니다. 체중을 딛지 말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또 4주 정도를 목발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활하는데 이제 한 달, 두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무릎에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게 또 PPT 순서가 이것도 조금 제가 수정해 놓은 것과 또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골 재생 치료가 그렇잖아요.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환자들도 알다시피 연골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연골 재생이 작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재생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생 치료가 가능하면, 만약에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서,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안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게또 환자들의 질문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만으로, 이게 줄기세포 치료가 더 발전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인공관절의 수술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무릎이 너무 망가지고, 무릎 관절염 단계 4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무릎 인공관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줄기세포 치료를 해도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환자들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에는 이제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도. 우리가 보면, 인공관절 전치환술과 이렇게 반치환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전치환술은 안쪽 무릎과 바깥쪽 무릎 다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고, 반치환술은 안쪽 무릎만 이제 치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 무릎 인공관절 3기에서 4기, 3기 말에서 4기, 대부분 이제 4기에 많이 하죠. 그리고 나이는 최소한 65세, 65세 넘어서부터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합니다. 사실은, 반치환술은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도 많이 하나, 우리가 전치환술, 전부를 치환하는 전치환술은 65세 넘어서 하는 게 제일 좋겠고, 무릎이 이렇게 사기처럼 위에 뼈, 밑에 뼈가 붙어서 공간이 없어 보일 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우선 반치환술 했던 사례들을 제가 보면, 이분은 나이를 한번 보세요. 59세 남자 환자죠. 그래서 무릎 안쪽에 계속 통증이 이제 지속이 되고, 이분은 1, 2년 동안 계속 한 번씩 아프시다가, 최근 일주 때 갑자기 아파져서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엑스레이 보면 무릎 내측에 이분도 그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조금 엑스레이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축도 약간 이렇게 휘어 있는 것들을 볼수 있겠고요. 이제 MRI 찍으면 이렇게 안쪽 무릎이 이렇게 많이 관절 연골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MRI 찍어서 관절 연골 손상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반치환술 할 때는 뭐 안쪽 무릎 말고 나머지는 괜찮을 때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 실제 수술 장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릎 관절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치환술 했던 자료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분도 58세 여자 환자. 이렇게 우리가 반치환술은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 이분도 MRI에서 봤을 때 안쪽 무릎이 많이 손상돼 있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안쪽에만 이렇게 인공관절이 들어 있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내 무릎을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술 잘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 반치환술보다는 사실은 전치환술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 전치환술 하시는 분들은 뭐 60대 한 중반 이후부터 뭐 80대 초중반까지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사례를 통해서 이제 환자들을 보면 이분은 한 80대 환자분이셨고 양쪽 무릎 오래 아프셨고 엑스레이 보면 위에 뼈, 밑에 뼈 다 붙어 있어요. 다리도 엄청 휘어 있고.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더 늦추지 말고 수술적 치료를 권합니다. 물론 수술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큰 수술이다라고 환자들이 많이 느끼시는데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수술 직접 해보고 하면 인공관절 수술만큼 이렇게 예후가 보장되어 있는 수술이 많이 없죠, 사실은. 인공관절 해놓으면 일정 기간 재활 잘 하시면 대부분 이제 편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분 역시 안쪽 무릎, 양쪽 무릎이 이렇게 다리가 많이 휘면서 양쪽 무릎이 다 이렇게 심하게 관절염이 진행되고 걷기 힘들 정도로 버티다가 이제 오셨죠.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죠. 오히려 70한 중반 내지는 뭐 그때 더 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오래 아픈 환자들을 보면 무릎 뼈도 많이 상했을 뿐더러 사실 근육이 많이 빠집니다. 근육이 많이 빠지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놔도 무릎 관절은 새 관절로 바꿔놨지만 근육은 예전 근육 그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리고 특히 이 환자처럼 다리가 많이 휘어 있는 환자를 이제 수술해서 일자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좀 어색해 하시고, 또 근육들이, 이렇게 휘어 있던 근육들이 일자다리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재배치되고,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것들은 늘어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래 이제 버티지 말고 제가 하라고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그래서 이 환자 이제 수술 장면 보면, 양쪽 무릎이 이렇게 많이 달아 있고, 이분은 무릎 안에 이렇게, 사리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다 제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 엑스레이, 수술 잘 돼서 다리가 일자다리 되셨고, 지금 비교적 재활하시고 잘 지내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마지막, 인공관절 케이스인데요. 이분 86세죠. 그래서 좌측무릎 통증, 오른쪽은 괜찮게 잘 지내시는데, 왼쪽이 계속, 왼쪽으로 계속 불편해 하셨던 분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엑스레이는 제 친할머니의 엑스레이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이게 작년쯤에 제가 저희 병원에서 저희 친할머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 친할머니도 지금 나이가 보면 되게 86세, 이 나이로 86세면 사실은 실제 우리가 세는 나이로는 88세, 89세 이 정도 되죠. 나이가 이렇게 많이 있으신데, 수술해놓으면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친할머니에게 수술을 권하고 수술하면서, 환자 보호자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느끼게 됐죠. 아, 이렇게 내가 수술하고 나는 이 수술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수술에 대한 큰 무서움이 없는데도, 이렇게 수술 결정하기가 어렵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 친할머니 이제 실제 제가 수술했었던 당시고 관절 연골이 역시나 많이 닳았고, 요거는 이제 수술 후 엑스레이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이제 무릎에 대한 치료, 우리 오늘은 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줄기세포 치료는 대부분 50대, 60대에서 하는 줄기세포 치료, 그 다음에 60대, 70대, 80대에서 하는 인공관절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질문과 이제 질문 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서 마에스트로님 무릎에만 줄기세포 치료할 수 있나요? 사실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은 아직 무릎에만 나왔어요. 아직 그 발목이나 발목에는 크게 이렇게 적용을 못 합니다. 발목에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런 것들이 허가가 안 났고요. 어깨 관절은 사실은 관절염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실리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니신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줄기세포는 무릎에만 이제 하게 되죠. 줄기세포 치료 신기하네요. 나이랑 큰 상관없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카티스템이란 제품은 모든 나이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덜어 이제 60대 한 중반 정도 65세, 66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무릎이 인공관절 하기는 너무너무 아깝고 어떤 특정 부위만 이렇게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또는 손상이 돼서 그쪽에만 통증이 심하게 느끼실 때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해주면 효과가 꽤 있습니다. 게리 언니님 인공관절 수술 몇 살까지 할수 있나요? 저희 시할머니 82세인데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나이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케이스 가져왔던 건데 저희 친할머니도 수술 당시 작년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수술 당시 86세 87, 8세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도 수술해놓고 잘 회복하는 거 보시면 82세는 충분합니다. 카티스템하고 특별한 재활운동 필요한가요? 재활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도 제가 아까 언급했었는데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카티스템 부위에 따라서 재활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안쪽 무릎에 카티스템 했을 때는 보통 저는 최소 2주는 이제 아예 발을 못 딛게 하고 2주 후부터는 목발 사용하게 하고 목발 사용을 한달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는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할수 있는 운동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뭐 어떤 수술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모든 무릎 수술에서는 제가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무릎을 쭉편 상태에서 발목 뒤로 제끼고 무릎을 쭉편 상태에서 누워서 무릎을 한 45도에서 한 50도 올려서 버티고 천천히 내리고 그렇게 해서 허벅지 근력 운동,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하는 허벅지 근력 운동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마이스트로님, 오다리도 줄기세포 좋아질 수 있어요? 있나요? 이것도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오다리인 환자들은 제가, 다리를 일자다리 만들고,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일자다리 만드는 수술을 하면서 같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뚜렷합니다. 다리가 휘어있을 때 체중이 안쪽 무릎에 실려있는데, 거기에다가 줄기세포만 한다고 해서 줄기세포를 해놔도 계속 안쪽이 닳아 없어지고 체중이 안쪽에 실리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줄기세포만 한들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다리 축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릎의 이제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줄기세포 치료, 그 다음에 환자들이 섣부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또는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다가 하는 인공관절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는 50대, 60대에서 무릎이 조금 오래 아프면 반드시 MRI 찍어봐라. 왜냐하면 50대, 60대에서는 대부분 엑스레이가 정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50대, 60대 환자들이 무릎이 조금 뭐한 2주에서 한달 정도 아프면 MRI 찍는 걸꼭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60대 후반, 70대, 80대 환자들에서 무릎 관절이 이미 붙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또는 만약에 한쪽 다리만 그렇게 붙어 있고 한쪽 다리만 사기이고 반대쪽 다리는 조금 준수한 상태이면, 저는 반드시 한쪽을 조금 빨리 수술 결정하라고 이제 설명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을 먼저 해놓으면 그래도 반대쪽 다리는 수술하지 않고 잘 관리하면 잘쓸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쪽 다리가 굉장히 아픈데도 인공관절 수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통증을 참다 보면 이제 반대쪽 다리도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담당 의사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1편, 2편 나눠서 제가 이렇게 좀 기초적인 부분을 1편에서, 좀 기초적인 부분과 비수술적 치료를 1편에서 다루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수술들을 이제 2편에서 다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 있거나 내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우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또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하셔서, 그래서 환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이제 무릎을 건강히 이제 잘 오래오래 내 무릎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예스병원의 정형외과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